숨이 달아올라 yeah. 자꾸 똑바로 난 뭐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제 댄스팀 활동할 때 막 이렇게 그 야자 타임이라고 하죠. 야자 타임을 했었는데 이제 야자 타임은 그래도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. 야자 타임은 또 막 한다고 했는데 막 또 재미없게 빼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또 항상 그 야자 타임 하기 전에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. 편하게 해 진짜로. 이런 거 담아두기 없시다. 애들아 진짜 끝나면 그냥 딱 게임으로 끝나는 거야. 담아두기 없시다.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. 3분이었나 했을 거예요. 와 근데 그 3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어? 야야야야 자세 뭐야? 되게 편해 보인다? 막 이러면서 어? 뭐야 자세 뭐야? 잠깐만 자세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무릎 꿇어 무릎 꿇어.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지 다들. 아 잠깐만 너는 물 좀 가져와라. 목마르거든? 아 짜증나. 빨리 가져와 빨리. 아 잠깐만 너 있잖아 되게 춤 못 추는 거 알지? 막 우리끼리 막 우리끼리 막 그랬거든. 그래서 막 야 너 춤 진짜 그지같이 추는 거 알지? 아유 너 춤 진짜 별로야. 아유 세상에나 아유 너한테 들어올 후배들은 어떻게 춤을 배울런지 막 그랬거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딱 알려줘. 30초 남았습니다 딱 이러면 갑자기 아유 진짜 요즘에 이 나이 어린 애들은 안 돼 아유 안 돼 아유 무릎이 꿇고 싶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선배들이 어 선배님 왜 그렇게 앉으세요 이러면은 아이 나 이렇게 앉는 게 편해서 그래. 무릎 꿇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. 무릎 꿇고 앉으면 굉장히 편해. 얼마 남았어? 10초 남았습니다. 아 그래? 어머 세상에 나 잠깐만 머리를 박고 싶네. 머리를 박고 싶어. 머리 박으면 또 그렇게 편하다던데. 딱 끝나자마자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으아 선배 죄송합니다. 와 정말 담아두시면 안 돼요. 진심은 하나도 없었어요. 정말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. 죄송합니다. 그럼 이제 선배들이 아니야 괜찮아. 무릎 아예 왜 무릎 꿇고 있어? 후배님 편하게 계세요. 아 아닙니다. 전 이게 편합니다. 에 이렇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아주 재밌었어요. 네. 아, 게임은 게임일 뿐. 게임은 원래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야. 서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좀 했구만.